안녕하세요. 삼두봉 농장입니다. 조금 전에 녹화를 한다고 열심히 찍었는데 녹화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찍게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카이 만능 채칼, 일본에서 직수입한 채칼입니다. 뭐 저에게 집사람이 하나를 구매를 해달라고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준 상품입니다. 이것입니다. JK 발모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본 카이 만능 채칼 34,000원인데 할인해서 32,000원. 그래서 여기도 보시게 되면 택배비 무료입니다. 그래서 32,000원에 구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것을 구매를 그대로 할까 하다가 저의 호기심이 발동을 하게 됩니다. 호기심이 발동한다는 것은 제가 늘상 구매할 때 뭐 익히 제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구매하는 방법, 뭐 저희 전전가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은 아, 또 그럴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구매하려고 한다면 네이버든 아니면 쿠팡이든 뭐 지마켓이든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저 자신도 사실 카이 만능 채칼 해서 네이버에 들어와서 일단은 검색을 해봅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상품이든 구매할 때의 방법입니다. 카이 만능 채칼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상식을 가지고 검색을 하겠죠. 그러면 쇼핑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32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어가서 보통 10중 8구 10명이 있으면 8명, 9명은 가장 먼저 보이는, 가장 먼저 우리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이것을 들거든 구매할 것입니다. 뭐 가격 불문입니다. 뭐예요? 우선 손 편하고 돈으로 질러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구매 건수 많고 리뷰 수 많고 이러면 이것을 질러버립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구매해보지는 거의 않았습니다. 거의.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뭐라 할까요? 이걸 상품명이라 하죠. 상품명에서 만능 채칼이라 해서, 카이 만능 채칼이라 해서 검색을 한 결과를 조금 더 내려오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오면 아, 29,000원에 만원 하니까 3만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 컴퓨터에서는 사실 이 택배비까지 포함한 가격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게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배송료까지 포함해서 검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뷰수가 26건이 있고 또한 뭐예요? 리뷰 점수, 평가 점수까지도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유심히 이 이미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똑같죠? 그래, 같은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내려오면 얼마? 32,000원이 되겠습니다. 12,000까지 포함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15,900원과 13,900원.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29,800원이 되겠죠. 아, 조금 좀 저렴한 곳도 있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벌써 한번 3개, 4개 봤더니 뭐 29,800원 하면 거의 한번 3만원 잡고, 그리고 34,000원 정도 되니까 아, 한 4,000원 정도 남으니까 이걸 질러버릴까 하고 고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상품 코드 번호, 이것을 유심히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산품은 구매를 할 때 이 상품 코드 번호를 유념해서 기억에 두시면 이것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으로 검색을 해야지만이 그래도 검색에 정확하게 그 상품을 찾을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뭐라고요? 어? 28,060원.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그럼 아주, 아주 싼 게 또 있네 하고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던 이미지와 다른가 안 그러면 같지 않은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려면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랫부분에 내려오면 23,490원 택배비 무료. 그럼 아주 싸네. 한 돈만원 정도 싸다.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이것과 이것은 사실 모양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42,000원, 에이구, 택배비 무료 한다 하더라도 42,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아 꽤나 좀 비싸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왔더니 31,970원. 아 조금 더 싸네. 택배비까지 해서 똑같은 물건 아닙니까? 카이 이미지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더 또 내려오다 보니까 47,000원. 어? 이건 또 비싸네. 그죠? 그리고 또 밑에 오니까 어? 27,000원. 그럼 37,000원밖에 안 되네. 근데 보니까 이 상품 코드명이 다릅니다. DG0746. 그리고 이 모양을 보니까 다르죠. 그래서 아 이런 칼까지도 주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상품 코드명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DH7357. 요건 얼마? 36,000원. 조금 더 비싸네. 그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DH7076 했더니 얼마? 요게 41,500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DG0746, 요게 칼이 있는 것은 DG0746입니다. 앞에서 봤던 것은 DH7076이고요. 그럼 이거는 아, 더 저렴하네. 33,000원. 34,000원과 그럼 한 1,000원 정도 싸네. 근데 요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 과일 이 깎는 손으로 깎는 이것을 필요하다면 이거를 구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창 구매를 하려고 이걸 찾아봤던 것입니다. 그걸 봤더니 DH3027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가격이 얼마? 54,900원에다가 9,900원을 더해버리면 얼마? 거의 6만원이 넘죠. 63,000원 정도. 이래서 사실은 이러한 책칼 같은 경우 일산을 일본산을 사실 구매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가지만 상품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DH3027, DG0746, DH7076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21,700원에 그럼 이걸 판매하는 판매처가 똑같은 공산품을 마진을 더 다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하듯이 저도 사실 이것이 간단하게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사해서 결정을 해놨던 것이 이 폼입니다. 뭐 워드패드가 되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워드 프로세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32,000원 택배비 없이 그래서 이렇게 구매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랬다가 가만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검색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15,900원에다가 택배비 13,900원에서 29,800원 또 아랫부분을 보면 26,870원 이거는 모델명이 다릅니다. 그럼 이거를 보시면 29,500원 그럼 제가 구매는 여기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00원, 3만원, 41,300원, 뭐 첫 구매 같은 경우 27,000원에다가 8,800원, 34,000원, 32,600원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DH7076 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려고 결정을 해놓고 나서 봐도 이게 눈에 들어오질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평면적인 입체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다시 검색을 하면서 정리를 했던 것이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집사람이 구매를 해달라고 주었던 주소가 이 주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JK 발모아 여기서 32,000원 할인해서 32,000원 하고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그럼 32,000원에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매를 할까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사실은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상품 코드명이 DH3027, DH3333, DH7076, DG0746 이런 상품을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쭉 해봤더니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보시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혼란스럽지만 제가 표시한 것은 같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것을 같은 색으로 묶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포폴렌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럼 상품 판매 가격을 22,700원에서 37,000원 그럼 여기는 택배비가 9,900원 만원이죠. 여기는 제로. 또한 여기는 보면 아이우 메오강 이렇게요. 똑같은 곳입니다. 똑같은 곳에서 다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판매 가격은 이렇게요. 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쭉 정리를 쭉 했습니다. 근데 제일 아랫부분에 보시게 되면 뭐 소포폴렌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이 아랫부분 보면 마이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어디? 인터파크 롯데몰 G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77,000원에 올려놓고 할인해서 62,220원 그 다음에 보면 택배비는 무료해서 6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피버샵이라 해서 이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42,700원 이게 몇 건? 3건이 구매가 됐고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실제 들어가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리뷰수는 한 건입니다. 여기 보면 그 판매 건수가 3건으로 지금 보였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러한 것에 의존을 해서 사실 많이 구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사실 합리적으로 구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올려져 있는 이러한 것들 특히 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코코도 코스타일 이곳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얼마? 가격이 22,000원에 12,000원 배송비까지 해서 3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리뷰수가 많아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 평점이 4.7점 이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좋다 하고 구매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얼마? 지금 70건이네요. 지금 평점이 4.6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이 조사할 때는 언제? 23년도 12월 23일 날 구매를 하면서 이게 데이터를 모아놨던 것인데 그때보다 거의 한 5건 정도가 며칠 거의 한 달 사이에 5건 정도가 판매가 됐지만 평점도 4.7점에서 4.6점으로 약간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면서 보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구매를 했을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구매한 것은 이곳입니다. 29,000원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 그럼 여기 위에 보면 26,870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구매하지 뭘 조금 더 주고 샀어 하실 텐데 요것은 노란 띠로 된 것은 가만히 보시게 되면 모델명이 다릅니다. DG0746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했던 곳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요. 일본 미국 직구 핫 이 사이트에서 19,500원에 택배비 만원에서 29,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여기는 보면 리뷰수가 4건밖에 없습니다. 리뷰수 4건에서 저도 구매를 하고 리뷰를 이미 적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냐. 그냥 뚝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거 추천해주는 거 그냥 구매하는 것이 가장 싸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도 이 상품만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농자재를 구매할 때도 그렇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구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저도 제가 구매했던 것을 사실을 이미지를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제가 직접 구매를 하면서 저도 내돈내산 직구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지만이 여러분들도 실제 아 그렇게 했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를 했고요. 개인 통관부하고 이것은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직접 제가
이 카드 결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블라인드 처리할 부분들은 블라인드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 주문 완료됐다고 나오죠. 제가 오늘이 우리가 1월 21일입니다. 근데 제가 한 달 전에 거의 구매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성인 일시가 23년 12월 23일. 아, 그때가 사실 새벽이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내시 29분에 사실은 성인이 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배송하고 이게 구매가 됐다는 것을 여기 보여줍니다. 똑같이. 04시 29분에. 그래서 이렇게 구매가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인트까지 사용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히 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도 이것만이 아니라 제가 그 이미 올려놨던 전동가위 구매하는 방법 그것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하면 적어도 이게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사실 소요가 됩니다. 정리를 해서 이것을 자료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 구매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